마마, 오늘부터 예절 수업 시작하겠사옵니다. 나처럼 예절 바른 사람이 어딨다고? 궁중 예절 특훈! 이리옵니다. 신대, 마. 대왕 대비마마의 명이옵니다. 요농이고 나발이고 돌아가는 게 급하지? 대왕 대비를 구워 삼는 게 만지야. 이래봬도 내가 4살 때 청학동 예절학교를 수료한 사람이야. 학위 취득자의 레벨 안 보여줘? 응? 왕가의 여인이란 그 자태가 마치 부처와 같고. 걸을 땐 바람이 일지 않아 촛불이 흔들리지 않으며. 식사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도 음식을 크게 물어서도 안 됩니다. 여인이 마음을 가다듬는 데는 자수만한 게 없지요. 자수야, 워낙 마마 특기시니까요.